이번 장소 사진으로 먼저 보시죠. 오. 저 안 가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거는 오. 안 갑니다. 아니 멋있잖아. 아 싫어. 합성이 아니에요. 난 낮은 산을 좋아해. 아 그죠? 여러분 씨. 산의 기이한 자태가 마치 태초 시대에 온 듯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이곳은 베네수엘라 기아나 고원에 위치한 쿠케난 테푸입니다. 보통 이렇게 넓은 탁자 모양의 특이한 봉우리를 테푸이라고 하는데요. 일명 테이블 산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해발 고도 2,680m로 오. 백두산과 비슷한 높이입니다. 깎아지듯 이어진 수직 절벽에 등산로가 따로 없어서 암벽 등반이나 헬기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이곳 정상에 접근 불가. 사람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곳입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네. 가기 힘들어요. 아, 무슨 수로 가요? 섣불리 정복욕으로 이 산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는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이곳 원주민들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쿠케난 테푸이 정상에 올라 몸을 던져서 산의 신을 진정시켰다는 전설이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산을 오르는 길에 두개골 모양을 새긴 돌과 교수형을 나타내는 나뭇잎이 발견되는 등 섬뜩함을 자아내는 이 산의 음습한 기운에 현지인들은 이곳을 죽음의 산이라 부르며 발길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세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기에 이곳은 원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 산 정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믿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바위로 이루어지고 양분이 없어 식물이 살기 힘든 조건이지만 이곳에는 세계에 전례 없는 토착종뿐만 아니라 미지의 식물들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더 신비로운 쿠케난 테푸이. 어쩌면 초자연적인 기운이 사람의 발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소개해드릴 곳은요. 세계적인 자연탐사 다큐멘터리 잡지사 내셔널 B의 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곳입니다. 그곳은 지구상에서 아직 탐사되지 않은 마지막 지역입니다. 가장 험난하고 범죄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고요. 근데 내셔널 기자면 전 세계 뭐 거의 대부분의 곳을 가봤을 텐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여기가 제일 위험하다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어디지? 자연탐사 전문가도 혀를 내두르는 이곳. 파나마와 콜롬비아 사이에 위치한 열대 우림 늪지대, 일명 다리엔 갭입니다. 저기예요? 이렇게만 봐서는 그냥 아름다운데. 그래요? 예. 험난한 산과 하천,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인 다리엔 갭. 아메리카 대륙 북에서 남을 잇는 세계 최대 고속도로죠.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 중 유일하게 도로가 끊긴 구간이 바로 이 다리엔 갭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극한의 오지그 자체인 다리엔 갭. 자, 그렇다면 이곳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느냐. 첫 번째, 사고와 질병의 위험. 78km에 달하는 다리엔 갭을 통과하려면 호박 열흘을 걸어야 하는데요. 하시던 물이 가득하고 미끄럽고 험한 길. 잠시 몸을 쉴 안전한 공간도 없는 다리엔 갭. 비와 진흙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는 건 물론이고 이 열악한 환경 탓에 설사, 호흡기 질환, 탈수 등등등 질병에 걸리는 일이 다반사. 다리엔 갭의 도사린 위험. 두 번째는 사망 위험입니다. 이곳의 강한 물살 때문에 다리를 건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거나 익사. 2021년에만 최소 50명의 사람들이 이곳 다리엔 갭에서 실종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 그래요? 꼭 가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갔을 텐데 저기다 뭐 다리를 좀 안전하게 놓고 나면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죠? 그러니까 그거를 건설하러 가기에도 위험한 곳인가 봐요. 아, 그렇죠. 목숨 걸고 건너는 거구나. 그러니까. 뿐만 아닙니다. 원시 정글인 이곳에는 독사와 말벌, 포식 동물들이 우글거려서 언제 사람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더 최악은 다리엔 갭에서 사망한 시신을 제때 수습하지 않으면 때로는 동물들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이거는 진짜 너무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서 안 가는 게 상책이겠어요. 안 가는 게 상책이죠, 사실. 마지막으로 다리엔 갭의 도사리는 위험 세 번째입니다. 낚시 위험입니다. 헐.
콜롬비아 국경과 맞닿은 다리엔게벨은 콜롬비아 반군뿐 아니라 동남이 마약 조직이 있습니다. 다리엔게벨 건너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납치, 인신매매가 성행, 범죄 조직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참고로 앞서 소개한 내셔널B 기자도 여기를 지나가다가 납치됐었다고 합니다. 이야, 기자도.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동물 문제가 아니라 치안도 안 되는 안 데인가 보군요. 경찰들이 순찰하기도 힘드니까 당연히 저기는 뭐 반군들이 숨어서 암약하기에는 너무 좋은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순찰이죠. 야. 세계적인 탐사보도 전문가도 두려워하는 죽음의 땅, 다리엔겔. 그곳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아선 안 되고. 두 기자님, 혹시 화성에 가보신 적 뭐 있으십니까? 진짜. 네가 하고도 어이가 없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몇 대이머니냐? 뭐 제부도 말하는 거야? 제부도? 화성 씨 제부도? 아니 이 질문 너무 바보 같아서 하면서도 웃긴데. 경기도 화성도 안 가봤어요. 자 어쨌든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요. 자 지금부터 저 오 기자가 지구 속의 화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모시고 가드리겠습니다. 1986년 루마니아 동남부 도브로지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질 조사관 청이었는데요. 자, 그러던 중 이곳에서 무려 550만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신비의 장소 모빌레 동굴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여느 평범한 동굴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는데요. 루마니아와 나사 연구원들의 수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이 동굴은 지하 화성이라고 부를 만한 곳입니다. 연구 가치가 뛰어난 곳이죠. 근데 550만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동굴이니까 아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있겠네. 그 뭐가 있길래 화성과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냐 이거죠. 지하 20m 깊이에 위치한 모빌레 동굴. 빛 없습니다. 산소, 이 바위 틈으로 들어온 아주 극소량이 전부였는데요. 우와. 대신 동굴을 가득 메웠던 건 외부 대기의 무려 100배에 달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 그리고 유독성 황화수소와 메탄가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발길을 들이면 가스에 중독돼 사망에 이르는 인간이 절대로 살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다량의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 때문에 화성과 유사한 환경이라고 비유했던 겁니다. 아, 그 공기의 어떤 대기질이요. 대기 성분. 네. 그게 비슷했다는 얘기군요. 화성 연구 여사하면 되겠네. 그런데 말입니다. 550만 년 동안 외부 세계와 분리, 철저히 고립됐던 그곳에서 이 광대한 생태계가 발견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모빌레 동굴에서 속이 비치는 개, 눈이 먼 검은 거미, 점액질 거머리, 물전갈, 쥐며느리 등 극한의 환경에 적응한 약 50종의 생명체를 발견. 와. 자, 심지어 그중 약 35종의 생명체는 이전까지 과학계에 보고된 바 없었던 미지의 생명체였습니다. 저 말은 화성에 저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럴 수도 있네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지. 미지의 생명체가 가득한 지구 속 고립된 생태계, 모빌레 동굴. 일반인은 절대로 출입 불가하고요. 인간의 안전과 동굴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전문가들도 오직 두세 명으로 구성된 소수만 출입 허용. 으아. 그리고 반드시 각종 특수 장비를 갖춰야 되고요. 2시간 내에 동굴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지하 화성, 모빌레 동굴. 550만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고립돼 있던 그곳에서 앞으로 또 어떤 비밀들이 밝혀질까요? 러시아, 우랄 산맥 남부에 있는 호수 카라차이 호. 고요해 보이기만 하는 이 호수에는 끔찍한 비밀이 얽혀 있는데요. 바로 이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은 검은 호수. 야, 좀 호수도 까맣지만 뭐 산도 시커멓네요, 진짜. 뭐야? 검은 호수가 가능합니까? 만약 이 호수에 다녀온다면 암에 걸릴 확률 21%, 에이. 선천적 결함이 생길 확률 25%, 아우. 백혈병에 걸릴 확률 41% 뭐야? 증가. 심지어 이 호수에 한 시간만 서 있어도 한 달 안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60%. 이 수치는 실제로 카라차이호 인근을 조사했을 때 나온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저거 찍은 사람들 불안하다. 목숨 걸고 찍었겠다. 절대로 안 가고 싶네. 한 언론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보도되기도 한 이 호수는
1940년대 구소련이 비밀리에 만든 마약 재처리 공장 인근에 있습니다. 이 공장의 정체는 러시아의 핵시설. 1950년대 이 공장에서 핵무기, 방사능 폐기물들을 카라차이호에 무단 투기, 잔뜩 버린 겁니다. 아, 좋네. 그래서 호수 밑바닥에는 수많은 양의 방사능 폐기물이 가라앉아 있는데요. 그야말로 인간이 만든 지옥이 탄생한 겁니다. 저거 완전 인재네. 아, 핵 폐기물을 제대로 저기 버릴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생각을 해야죠. 저도 저렇게 버려버리면 어떡하냐. 심지어 이 카라차이호의 방사능 수치는 원전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보다 훨씬 위험한 수준인데요. 방사능 물질이 퍼지지 않고 침전, 호수 바닥에 농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휴, 저주받은 땅이네. 아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그냥 검은 호수라는 말이 딱이네요, 진짜. 1990년대에 측정된 바에 따르면 호숫가 근처에 서 있기만 해도 시간당 60W의 방사선의 피폭.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치냐면 일반인이 1년간 노출돼도 되는 방사선 권고치가 연간 0.001C입니다. 무려 이 수치의 6,000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적이랑 멀리 있어야겠다. 그렇지. 그런데 1968년에 가뭄으로 말라버린 카라차이호 바닥에 침전돼 있던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주변 지역을 덮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어떡해. 바람. 이때 바람을 타고 퍼진 방사능으로 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폭. 러시아 정부는 뒤늦게 카라차이호를 흙과 콘크리트로 막았지만 이마저도 임시방편일 뿐 여전히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그곳에 존재합니다. 깨끗한 호수였지만 이제 인간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곳이 돼버린 카라차이호. 과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는 있을까요? 두 기자님들 혹시 몰카 공화국에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로 향하는 비밀의 입구가 존재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게이트 이런 거 되게 소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 세계로 가는 입구. 평행 우주. 예. 네. 기원전 3600년경에 지어진 몰타의 3층짜리 고대 지하 동굴. 몰타인들과 한 과학 잡지에 따르면 1940년대 지하 동굴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30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견학하던 중 길을 잃고 헤매다 실종. 섬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수색에도 끝내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의 실종 사건 발생 몇 주 전 영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직원 루이스 제섭은 동굴 조사를 위해 가이드와 함께 지하 동굴 내 시체 매장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미끄럽고 젖은 괴생명체들이 나를 스쳐 지나갔고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내가 든 초를 꺼버렸어요. 루이스의 주장에 따르면 갑자기 사람이 아닌 기이한 생명체들이 나타나선 그녀의 조사를 방해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데요. 그런데 더 기묘한 사실은 이후 그녀가 다시 동굴을 찾았을 땐 네? 여기 가이드는 저뿐인데요? 앞서 함께 방문한 가이드도 실종. 그래서 사람들은 지하 동굴에 또 다른 세계로 향하는 입구가 있으며 실종된 아이들도 그곳에 끌려갔을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그리고 몰타 당국은 동굴에서 벌어진 이상한 사건들 이후 지하 동굴을 일시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거잖아. 근데 구체적이었어. 뭐 젖은 괴생명체 미끄럽다 그러고 막 미끌미끌한 그런 애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 있잖아 아이들이. 그쵸. 어디로 간 거예요? 무서워. 이 밖에도 지하 동굴 내에서 길쭉한 모양의 두개골이 발견되는 등 지하 동굴의 거인 혹은 또 다른 문명의 종족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 일각에선 아이들의 실종 등 모든 주장은 전설이며 증거가 없는 추측뿐이라며 부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정부가 은폐한 것이라며 반박. 지하 동굴 내에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미스터리한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북서쪽에 위치한 일명 맨차크 이곳은 이른바 세계 13대 마경으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짙게 우거져 한낮에도 어두컴컴할 뿐만 아니라 이 물 아래에는 이 눈빛을 번뜩이는 악어떼가 우글거리고
심지어 의문의 시신들까지 목격. 이 소문에 의하면 이 맨창 늪을 홀로 끝까지 보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어우, 악어들이 무섭다. 악어들은 천국이네. 이거 딱 봐도 좀 음산하다. 어우. 자, 이 맨창 늪이 섬뜩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 맨창 늪은 이 줄리아 브라운이라는 여성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누군데요? 땅 주인이요? 영매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 줄리아 브라운은 1910년대 실존했던 여성으로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을 도왔던 부두교의 사제였다는데요. 그거 영매 같은 사람이야. 맞네. 하지만 주민들의 배신과 핍박에 큰 배신감을 느낀 그녀는 언젠가는 내가 죽었어. 온 마을을 다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마을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후 1915년 9월 29일 그녀의 장례식 날 실제로 거대한 허리케인이 마을 휩쓸어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데요. 그리고 그 전설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맨창 늪을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분명 거기서 어떤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아니, 늪을 떠다니는 유령도 봤어요. 유령 목격담이 쇄도. 그래서 맨창 늪은 줄리아 브라운과 그녀의 저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원혼으로 나타나는 것. 일명 유령 늪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뭐 전설인지 뭐 허구인지 확실하진 않지만은 실존 인물이 있었다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령과 의문의 시신이 출몰하는 공포의 맨창 늪. 정말 줄리아 브라운의 저주가 실현된 걸까요? 아니면 그저 헛된 소문과 환영에 불과할 뿐일까요? 그 진실은 알 수 없지만요. 함부로 도전했다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영영 빠져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는 높은 철조망 울타리로 둘러싸인 비밀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워낙 흉흉한 소문이 맴돌아서 알만한 사람들은 얼씬도 안 하는 곳. 드넓은 땅에는 썩어가는 시신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정체 모를 사람들이 혹시나 외부인이 보기라도 할까 봐 다급히 시신을 숨기기까지. 시신이 어찌나 많았던지 사람들은 그곳을 바디 팜, 즉 시체 농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연쇄살인마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범죄 현장이랄지 이상한 종교 단체. 아, 종교의식인가요? 네. 저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시작은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테네시 대학교의 인류학자였던 윌리엄 베스 교수. 어느 날 그는 한 변사체에 대한 분석을 의뢰받았지만 당시는 관련 연구가 발달하지 않았던 때라 사후 경과 시간 추정에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에 베스 교수는 1981년에 시신 연구 시설인 테네시 대학교 인류학 연구소를 설립해서요. 기증받은 시신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진짜? 교수는 연구원들과 함께 시신을 땅에 묻는가 하면 시신 일부는 땡볕에 방치. 아... 다양한 환경에 시신을 노출시켜서요. 시신의 부패 과정과 속도, 사후 경과 시간 추정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던 겁니다. 시체 농장이라는 다소 오싹한 이름 뒤에서 사실은 아주 획기적인 법의학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 여기서 나온 연구 결과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썼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법의학 사인이 밝혀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아니라 있었던 거네요. 도망갈 수 있었던 범죄자를 잡아놓을 수 있었기도 하죠. 야, 그러니까 CSI의 원조네, 진짜. 원조죠. 그러네. 지신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 인간의 발길은 제한됐던 이곳. 수십 년간 연구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들 덕분에 시신 주변의 벌레 상태만으로도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의학 수사는 방대한 발전을 기록했고요. 방대한 양의 범죄 해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출입할 수 없는 장소, 시체 농장. 그곳에서 연구되는 누군가의 죽음이 그저 공포로만 치부되는 일이 없기를, 그리고 더 이상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